사람에게 기본적으로 있는 욕구 가운데 하나가 사랑받고 싶은 욕구입니다. 사실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많은 문제들은 관계 속의 문제들 대부분이 바로 이런 사랑받고 싶은 욕구의 분출이고 충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가정도 교회도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을 그리워하고 사랑에 목말라하는 사람들로 온통 가득합니다. 테레사 수녀가 한 번은 영국 BBC 방송에 기자와 인터뷰를 했습니다. 당신은 일평생을 죽어가는 사람들 곁에서 살아왔는데 그 사람들에게 정말 필요한 게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물었습니다. 테레사 수녀가 뭐라고 대답을 했을까요? 무엇보다도 그들 자신이 버려져 있지 않다는 사실, 그것을 알도록 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진심으로 그들을 사랑하고 보살펴주는 이웃이 있다는 것을 살아있는 몇 시간만이라도 느끼게 해주는 것입니다. 임종을 기다리는 사람의 집에서 평생 그들을 도왔잖아요. 정말 필요한 게 뭐라고요? 당신은 결코 버림받지 않았다는 것. 마지막 남은 그 몇 시간만이라도 사랑받고 또 사랑받은 자로 살았다고 느끼게 해주는 것, 그게 정말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죽어가는 사람에게 뭐가 더 필요하겠습니까? 돈, 지위, 명예, 그런 것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죽으면 다 끝인데. 그러나 심지어 마지막 죽어가는 그 사람들에게조차도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관심을 가져주고 사랑을 베푸는 일이 바로 그런 일입니다. 사람이 빵만 먹고 사는 줄 알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을 먹고 삽니다. 사람은 다른 동물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에서 이렇게 적었습니다. 잘 아는 내용이니까 좀 다른 쉬운 번역으로 제가 풀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여러 나라의 외국어에 능통하고 심지어 세상 언어가 아닌 천국의 말까지 다 한다 해도 사랑이 없으면 그저 울리는 구리 조각에 지나지 않습니다. 내가 앞날 일들을 미리 예언하며 이 세상의 모든 지식에 통달하여 모르는 것이 없고 심지어 산을 옮겨놓을 만큼 엄청난 믿음을 가졌다 할지라도 만일 내게 사랑이 없다면 나는 아무것도 진실로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다 팔아 가난한 이들에게 나누어 주고 그것도 부족해서 내 몸까지 내어주어 불사를 만큼 희생하고 봉사한다 해도 만일 내게 사랑이 없다면 그 모든 것은 거짓이요 기만일 뿐 다 헛된 일일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랑을 필요로 해서 사랑에 목말라 아우성인 이 세상에 그 작은 필요라도 채워줄 수 있는 사람이 우리 기독인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큰 사랑이 우리에게 있으니까요. 그래서 사랑장에서 만일 내가 기독인이라는 명찰을 달고도 그 사랑이 내 안에 없다면 당신이 예언하고 방언하고 온 세상을 봉사하고 삼졌더라도 사랑 없으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은 우리 삶의 기초일 뿐만 아니라 이 사회를 유지하는 근간이고 더 나아가서 우리 신앙에 결코 우리가 놓칠 수 없는 대단히 중요한 핵심이고 기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별로 여러분의 상태가 안 좋다는 걸 알고 계시나? 내 상태도 별로지만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마가복음을 쭉 살피고 있었습니다. 한동안 행축 때문에 좀 멀리 떠났다가 다시 제자리로 돌아왔다는 사실을
알아주면 좋겠습니다. 이제 이 단락을 우리가 묵상할 차례인데 여기 한 율법사가 나옵니다. 율법에 정통한 사람입니다. 전문가죠. 서기관이라고도 부르고 교법사라고도 합니다. 율법에 관한하는 이분이 최고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의 이런 전문 지식으로 예수님을 흔들려고 합니다. 시험하려고 질문을 던졌는데 28절 우리가 같이 읽을까요?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시험할 목적으로 이 율법사가, 교법사가 예수님께 던진 질문이 그 많은 계명 중에 최고의 계명 첫째가 무엇입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계명에는 모든이라는 수식어가 따라옵니다. 모세 율법을 포함한 그 모든 가르침과 또 훈계 전체를 총칭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십계명이나 모세 오계명 율법과는 별개로 우리가 알듯이 613개의 규정들을 따로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613가지가 되었느냐 하면 사람의 몸을 지탱하는 뼈의 수가 248개라고 여겼습니다. 제가 오늘 인터넷을 검색해 보니까 208개쯤 된대요. 뭐 그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데 사람의 몸을 지탱하는 뼈 수 248 플러스 그 248개는 적극적인 행위를 촉구하는 권장하는 규정입니다. 여기다가 1년 전체에 날 수인 365개를 더하면 613개가 돼요. 그렇게 만들어졌습니다. 이 365개는 앞에 248개보다는 덜 중요하게 여겨지고 행하지 말 것을 명하는 소극적인 금지 규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많은 또 조항들이 있었는데 당시 랍비들은 끊임없이 논쟁했다고 합니다. 이 많은 규정 중에 어떤 계명이 더 중요하고 더 크고 더 무겁고 더 우선적인가? 무엇이 더 무겁고 더 우선적이고 또 어떤 것은 부수적인 것인지 끝없이 논쟁을 계속했습니다. 따라서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 이 말씀이 주어졌다는 겁니다. 가장 크고 가장 근본적인 계명이 무엇입니까? 신앙과 인생을 관통하는 최고 가치를 묻고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의 핵심되고 근본적인 강령과 원리가 무엇인지를 묻습니다. 여러분 이 물음에 오늘 예수님이 바로 이 유명한 구절을 대답하셨는데 신명기와 레위기의 말씀을 인용하신 것입니다. 자, 잠도 오고 설교가 잘 안 들릴 때는 함께 하는 것보다 더 좋은 일이 없습니다. 30절 31절 함께 읽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정말 최고의 계명 강령이 무엇입니까? 물었더니만 예수님은 구약을 인용해서 두 가지를 말씀했습니다. 사실은 한 가지지만 첫째 하나님을 사랑하라. 인간이 최우선해야 할 사랑은 하나님을 향한 전인적인 사랑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사중적 표현이 동원됐습니다. 여러분 이건 열거법이고 강조이기도 하지만 한 사람의 전인적, 전존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동원되고 집중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저는 오늘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종교인과 신앙인을 많이 나누었죠. 얼핏 보면 비슷하지만 너무너무 다릅니다. 종교인은 교회 다니는 사람입니다. 종교인이 얻는 유익은 별것 없어요. 심리적인 위안 조금. 그러나 신앙인은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간증과 축복을 누립니다. 그런데 이 둘의 차이가 뭘까요? 종교인은 어느 정도라는
자기 안에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 주일 예배는 내 안 빠집니다. 뭐 나보고 수요 예배 다락방 꿈도 꾸지 마십시오. 나가주는 거 감사하시고. 이건 관로 속에 들어있습니다. 내가 종교인이라고 온 동네 방송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인은 그렇잖아요. 마음을 다하고 상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아멘. 여러분 참생애가 내가 죽게 받은 은혜가 너무 크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이게 이론이 아니라 내 삶에 켜켜이 쌓여온 진실이기에 내가 나를 다 던지고도 혹시 남은 게 있다면 주를 위해 드리고 싶은 그런 마음. 그래서 어느 정도와 온 마음의 차이가 신앙인과 종교인을 가르는 분수령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향한 이 온전한 사랑입니다. 그리고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인종이나 종교 상관없이 우리가 함께 살거나 혹은 우연히 만나는 사람도 이 이웃의 범주 속에 들어갑니다. 누가복음 10장에 여행하다가 도적을 만나 죽게 된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이런 자가 너희의 이웃이다. 넌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도 우리는 더불어 기억해야 합니다. 결론적인 말씀이 31절 끝에 나와 있었습니다. 우리가 읽었습니다만은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여러분 개역 성경에는 번역이 빠졌습니다만 원문에는 다른이라는 알레라는 단어가 들어왔습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능가할 만한 다른 계명은 없다. 그런 뜻입니다. 꼭 같은 상황을 기록하는 마태의 기록에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22장 40절에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십계명과 다른 모든 구약의 계명들은 이 두 율법으로 요약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결국 사랑으로 귀결되는데 이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여러분 저는 가끔씩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예배가 드려졌고 그 예배가 끝났고 누군가 물었습니다. 예배 어때서? 아, 큰 은혜 받았어. 여러분 그 은혜는 반드시 다음과 같은 변화로 이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 커지고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이 더 커지고 손에 땀 좀 났다고 찬송 부르는데 눈물 좀 났다고 여러분 그건 아직은 은혜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여러분 이게 율법을 성취하게 하는 길이고 완성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이어지는 33절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번제물과 다른 번제물보다 낫다. 그저 미워하는 사람으로 마음이 영신 불편한데 배추님 몇 장 이어서 주님 앞에 올린다고 주님 어 고마워 내가 돈이 좀 필요했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 모든 계명들 중에 사랑이 가장 큰 계명입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더불어 기억해야 할 게 있는데요 이웃 사랑의 근거도 예수님께 있습니다. 요한사도의 말입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 11절에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그분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 사랑을 보여줬고 그 사랑을 우리가 먹고 누리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보고 듣고 받은 그 사랑으로 자연스럽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넘치기에 그 사랑을 이웃을 향해 흘러보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없는 존재예요. 죄와 이기심으로 한순간도 우리는 자유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사랑의 아주 중요한 특성 중에 하나가 사랑받은 자만이 사랑할 수 있어요. 좀 좋지 않은 예지만 정말 사랑을 너무 많이 받은 사람이 있다고 칩시다. 내가 결혼하려고 하는데 배우자 될 사람이 진짜 너무 사람이 버릇이 없어요. 막 오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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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또 한 사람은 매일 두들겨 맞고 얻어 터지고 사랑을 요만큼도 못 받아서. 제가 이런 예는 좋지 않은 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1번, 2번 여러분이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사랑받지 않은 사람은 사랑할 수 없어요. 아니, 사랑할 줄을 몰라요. 어떻게 하는 걸 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그래서 이웃사랑의 동기입니다. 그리고 이웃사랑은 그 사람 안에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표시고 척도고 표현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을 보면, 제가 예수 믿는 애네, 사랑받았네, 그 사랑이 있네, 그래서 그걸 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직분이, 연륜이, 내 신앙의 커리어가 그걸 대신할 수 없어요. 마귀와 하나님의 자녀를, 마귀의 자녀와 하나님의 자녀를 구별할 수 있는 것도 사랑입니다. 이건 제 얘기가 아니고 어거스틴의 얘기입니다. 마귀도 찬송하고 능력도 행하고 예배도 드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것은 못해요. 마귀가 누구를 뽀뽀해 주었다는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없어요, 그런 거. 입을 물어 뜯었겠죠. 표현이 좀 거칠었습니다. 마귀의 본성에는 사랑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알곡인지 죽정인지는 몰라요. 사랑하고 있는지 사랑하지 않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 그게 진짜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닌지를 구별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자, 요한일서 3장 9절 10절 우리가 함께 읽을까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이 있는 곳에 하나님은 계십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이 둘이 모든 말씀의 핵심이고 또 율법의 전부입니다. 사랑하라는 계명 하나가 신구약 전체를 바치는 뼈대예요. 뼈대. 십계명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란 두 근간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오늘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정말 최고의 강령과 계명이 무엇입니까? 그 답도 역시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 안에 만일 이 사랑이 없다면 다 자식들도 아빠 나 좀 사랑해, 공부 못해도 그런 사랑에 목말라 하는 이 세상에 사랑을 줄 수 있는 자들이 우리입니다. 사랑을 가지고 살면 마음이 편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 사랑할 결심을 하고 나아가면 스트레스가 적습니다. 대부분 인간관계는 다 여기 있어요. 용서와 사랑의 문제만 있으면 다 넘어갈 수 있어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마지막에 남는 게 제로니까요. 오늘 교회들의 문제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오늘 교회 아픔을 두고 함께 기도했습니다만은 은사가 부족해서 그렇습니까? 무슨 우리가 획기적인 프로그램의 부재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십자가를 교회당 꼭대기에 매달아 놓고 막 불까지 쓰고 LED로 막 색깔이 바뀌더라고요. 뺑뺑 돌아가고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 밑에 모여서 싸우고 세상 사람도 쉽게 넘어가고 잊어버릴 것을 그까지 잊지도 않고 나쁜 머리가 또 기억력은 어떻게 그렇게 오래 유지되는지 모르겠어요. 평생을 말 안 하고 같은 교인인데 여러분 이거 웃기는 일 아니에요. 무슨 그 마음으로 기도를 하고 무슨 그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한 신앙인의 가치의 탁월성은 그의 사랑하는 대상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최근에 읽은 책에서 제 가슴을 쳤던 말이에요. 한 존재의 가치는 그가
무엇을 사랑하는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정말 어떤 인간인지를 알고 싶으세요? 그럼 내가 무엇을 사랑하는지를 보면 알아요. 사랑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하는 돈 사랑에 온통 빠져서 배추님을 물고 막 눈을 못 감는 사람이라면 여러분 그 인생은 물질을 넘어서지 못해요. 쾌락, 누가 그 쾌락의 단맛에 유혹을 느끼지 않는 자가 있겠습니까마나 그 사탕발림의 인생을 다 날려버린다면 그게 그 인생의 가치예요. 먹는 음식 뭐 다 좋아하죠. 그렇지만 그 먹는 것에 연연해서 먹고 죽은 귀신은 때깔이 났다더라. 행주간다고 그 금식주간이 돼 기어코 먹으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다고. 여러분 참 안타깝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가 뭐 그거 당연히 우리로서 개연성이 있지만 그 부분을 뛰어넘지 못한다면 안타까운 일입니다. 나는 무엇을 사랑하는가? 여러분 그 속에 내 가치가 들어있습니다. 인생이 정말 사랑해야 될 대상은 하나님이십니다.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생명을 다해서 여러분 그 사랑이 내 안에 흐르면 이웃 사랑은 당장은 어려울지 모르지만 반드시 내 자신같이 사랑하는 단계로 조금씩 조금씩 나아질 줄 믿습니다. 사랑은 결심만으로는 어렵습니다. 사랑의 크기는 실천에서 드러나니까요. 요한일서 3장 18절에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사실 사랑은 그냥 되는 게 아니고 만들어가는 것인데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이제 남은 시간 동안에 이야기를 좀 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랑으로 가는 첫 번째 길은 앞에도 언급했습니다만은 얘기를 했는데 사랑받은 자가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1번이 2번보다는 좀 나아요. 버릇이 없더라도 그건 다시 가르치면 돼요. 사랑 많이 받아서 사랑이 뭔지를 그분은 아세요. 사랑의 따뜻함을 맛보았고요. 그리고 그 사랑으로 또 사랑할 수 있어요. 좀 넘치기는 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은 어려워요. 그렇지만 답은 있습니다. 다시 하나님 사랑 안에서 내가 지금까지 과정 속에 내 발달 단계 속에 내 성장 단계 속에 필요할 때 받지 못한 사랑을 그 하나님 사랑으로 채워지면 고장난 인생이 새로워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아름다운 사랑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제일은 십자가 사랑입니다. 죽기까지 사랑했습니다. 그러나 그 희생의 크기보다 우리를 더 감동스럽게 하는 것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린 그 내가 가진 죄성에 대한 각성이나 회개의 의지 웬만큼도 없었어요. 우리가 돌아설 의지조차 보이지 않을 때 그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찾아왔고 멈추지 않았고 자기 아들까지 희생하는 사랑으로 우리에게 다가왔습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사랑을 받은 우리는 당연히 사랑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랑하겠다는 내 마음의 결심, 사랑을 키워가겠다는 내 안의 의지가 비틀거릴 때마다 우리는 이 십자가 밑으로 다시 가야 돼. 내가 얼마나 큰 사랑을 받았는지. 여러분 너무너무 도움이 돼요. 애들이 애 먹일 때 있잖아요. 그래서 화가 나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애들은 애 먹이는 게 전공이에요. 나도 애를 너무너무 많이 먹였어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너무너무 마음 아파하면서 참아주고 또 사랑해주고 또 사랑해주고 그러면서 제가 느꼈습니다. 그래 지도 곧 복수를 당하겠지. 이건 그냥 웃으면서 하는 말이고 여러분 그게 인생이에요. 사랑은 위로 올라가기가 쉽지 않으니까 자기도 또 그 사랑으로 부모는 잘 몰라줘도 너무 서운해할 필요 없어요. 나도 그랬으니까 또 부모께 받은 그 사랑으로 아이들은 또 자기 자식을 사랑하고 뭐 손해보는 게 뭐였어요? 샘샘인데 예수께서 우리에게 당부하신 말씀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있는 그대로 자꾸 바꾸라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도 못 바꾸고 있어요 지금. 주님이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셨듯이 그게 그 사람이에요. 그 다음 두 번째 필요한 건, 내 사랑이 비틀거리고 사랑해야 된다는 당위성의 의문표가 생기면서 야 이런 짓 할 필요 있겠나 싶을 때 십자가로 가야 돼요. 내가 얼마나 큰 사랑, 그래 우리 엄마 아빠가 나를 그렇게 사랑해, 나는 만큼도 씨알이 안 먹겠던 놈인데 그 사랑을 내가 받아서 여기까지 지금까지 이렇게 잘 살고 있는데 내 자식도 내가 더 사랑해야지. 꽃 같은 원리가 적용됩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사랑은 날마다 연습해야 돼요. 사랑이 막 여기서 삐쳐나와서 막 나를 뒤집고 나오고 이렇게 기다리시면 안 돼요. 말을 배우려면 말을 해봐야 하고, 달리기를 배우려면 달려봐야 하고, 일하기를 배우려면 일해봐야 합니다. 사랑은 해봐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을 연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내 것을 내어놓는 일은 쉽지 않아요. 작은 것 하나도 누구에게나 그래요. 타고날 때 조금 나올 수 있습니다. 유전적으로 다 비슷비슷해요. 누구는 거기서 멈추고 어떤 사람은 받은 사랑으로 이해를 뛰어넘어서 조금씩 조금씩 손을 펴고 사랑하는 고통이 따르지만 그런 노력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여기 말하는 이 사랑은 에로스의 사랑도 수틀게의 사랑도 아닌 아가페의 사랑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제가 알통 만드는 이유를, 비유를 맨날 해서 오늘 또 할 거예요. 이보다 더 좋은 얘기가 없어요. 제가 오늘도 운동을 했는데 이렇게 하면 막 운동을 해. 다시 말하자면 제 운동은 야매입니다. 야매다. 그냥 제가 생각해서 하는 거예요. 팔이 좀 가늘면 팔 운동을 하는데 그래서 막 다른 운동을 했어요. 뭐 유산소 운동 하다가 보니까 팔뚝이 너무 가늘어요. 그래서 아 그럼 아령을 하자. 그래서 아령을 했어요. 옛날에 제가 체육관에 한 세 달쯤 다닌 적이 있었어요. 하도 갈비시어서 집에 들어가면 비린내가 온 집에 진동을 해서 도저히 민폐를 끼쳐서 안 되겠다 싶어서 그때 배운 자세가 있었어요. 이렇게 딱 팔을 끼고 10개씩 10초 안에 또 오른쪽 오른쪽 뭐 그렇게 하는데 여러분 그 이렇게 정자세로 몸을 굽히지 않고 하면 너무 고통스러워요. 근데 그 고통을 참고 계속 하면 이게 볼록하게 남아서 또 운동을 딱 마치고 나면 어떻게 이게 싹 내려가고 없어요. 여러분 그런 거 아시죠? 상체 운동을 할 때 볼록했는데 하체 운동을 하면 이게 밑으로 내려가고 또 없어요. 근데 그게 어느 날 계속하면 고통을 참고 또 하고 또 하면 이 볼록한 게 그대로 남아있는 거 그걸 말하고 알통. 알통은 이렇게 고통 속에 만들어져요. 이 근육이라는 게 사람의 근육도 그렇습니다. 인색함에 이해의 감정에 붙잡혀서 자꾸 수동적이 되면 점점 등신이 돼요. 나밖에 모르는 치사하고. 그러나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그런 이기적인 욕망이 있지만 조금씩 조금씩. 세 번째, 그럴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애쓰는 그곳에 성령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는 온전히 사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할 수 없다는 말은 거짓말이에요. 왠 줄 아세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받은 사랑이 내 안에 원천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앞에는 내가 사랑해야 될 그 모든 사람, 오늘 성경의 말씀대로라면 이웃으로 일컬어지는 잠깐 지나가는 도적 만난 그 이웃 같은 그런 이웃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우리 모두가 받은 사랑으로 사랑해야 할 대상인 줄 믿습니다. 로마서 5장 5절에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었다. 앞에 말했던 그 테레사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랑할 대상이 있고 또 그 대상을
사랑할 능력을 가진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다. 우리는 두 가지 다 가지고 있어요. 우리 앞에 사랑할 대상들이 가득한데 마음은 간절한데 할 수 없다면 그게 얼마나 마음 아프겠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미 십자가의 큰 사랑을 경험했기에 그 사랑을 나눌 수 있는 힘도 대상도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할 수 없다는 말은 거짓말입니다. 이제 좀 우리 수준이 높아졌으면 좋겠어요. 부자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빌딩 달라고 부르짖고 사업 키워달라고 막 금식하며 땡깡 부리고 뭐 그것도 좋아요. 그러나 좀 하나님 다 내 안에 사랑이 커졌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나이가 먹고 시간이 가는데도 점점 이기적이 되는지 안타까워하면서 헤르만 헤세의 글 가운데 어거스터스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얘기를 했죠. 어거스터스라는 사람의 얘기인데 세상에 태어나자마자 이상하게 생긴 노인 하나가 어머니를 찾아왔습니다. 이 아이가 장차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까? 한 가지 소원을 말하면 들어주겠다고 했습니다. 어머니는 이 아이가 정말 사랑받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노인은 그 소원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고 떠났는데 정말 이 아이는 자라서 만나는 사람마다 사랑받고 또 한평생 사랑받는 사람으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근데 그 사랑이 그를 교만하게 했습니다. 아나무인이 되었고 결국 말년에 가서 교만 떠는 그를 좋아할 사람이 누가 했습니까? 모든 사람들로부터 버림받고 다 잃어버리고 거린이 되어서 늙은 몸으로 이곳저곳을 헤매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노인이 된 그에게 옛날에 찾아왔던 그 노인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당신 내가 보니까 너무 비참하다. 이 시간에 다시 한 가지 소원을 말하면 들어주겠다고 했습니다. 어거스터스가 주저없이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모든 사람에게 사랑을 받을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보십시오. 아멘도 안 하고 내가 안 할 줄 알았지만 여러분 사랑받았으나 사랑할 줄 몰랐어요. 사랑받는 것이 축복이 아니라 행복이 아니라 사랑할 줄 아는 것이 진짜 행복입니다. 아멘. 우리가 꼭 이 어거스터스의 불편한 삶을 한번 살아보고 후회할 필요가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 불행해지려면 나만 사랑하면 돼요. 이 세상에 제일 나쁜 놈이 어떤 놈인지 알죠? 나뿐인 놈이래요. 그래서 나밖에 모르는. 우리는 죄성 가운데 본질적으로 그렇게 세팅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말은 안 하지만 십자가의 사랑으로 이 교만과 자기애를 깨고 우리가 사랑으로 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내 사랑받는 사람이 행복해지는 게 아니라 내가 행복해지고 내가 진정한 사랑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될 줄 믿습니다.